산으로 둘러싸인 충남 예산의 한 작은 농촌 마을. 이곳의 하우스 농장에 허브 향기가 가득합니다. 귀농한 유경민 씨 부부가 허브 농사를 짓는데요. 두 아들과 유 씨의 부모까지 3대 가족이 함께 삽니다. 할머니와 손자는 언제나 다정다감한 모습입니다. 농촌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커다란 건물들이 없어서 자연과 많이 놀 수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허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화목해진 것 같아요. 귀농 3년째 되는 유경민 씨. 경기도 부천에 살다 지난 2014년 다니던 회사가 홍성으로 옮기면서 함께 이사하게 됐는데요. 잦은 야근일에 고민하다 귀농을 생각하게 됐고, 뜻을 같이 한 유 씨 부모와 함께 예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비닐하우스 6개 동을 짓고 2019년 농사를 시작했지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.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주변에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 귀농을 마음 먹으면서 다 갖추기는 정말 힘들어요. 다행히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는데요. 처음에 기술센터에 와서 방문했을 때는 뭔가를 두려움이 이렇게 왔지만서도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요.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고 서로 간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정착할 수 있는.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에 선정되고 대기업의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으로 시설비를 지원받은 유 씨.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방수 시설 자체도 이걸로 다 가능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 동의 온도, 바깥에 비 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요. 귀농한 유 씨가 원래 처음 재배한 농산물은 타이 바실 등 동남아 채소. 하지만 팔로와 시세가 불안정해 지난해 말 허브 농사로 바꿨고 3개월 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면서 바빠지고 있습니다. 이미 귀농 교육을 마친 유 씨 어머니도 허브 농사 일을 도우며 농촌 생활에 푹 빠져 있습니다. 허브 향이 여기 하우스 안에 퍼져서 힘든지도 모르겠어요. 너무 좋아요. 농촌 사람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3대 가족의 귀농에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활력소가 되고 또 마을에서도 굉장히 아주 귀감을 얻으며 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장으로서 최소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농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이라는 유경민 씨. 농가 카페를 만드는 게 미래 꿈입니다. 후에는 이제 글램핑 사업이나 이제 농가 카페들을 하면서 좀 더 그 다채로운 농업을 하는 것이 지금 저의 꿈입니다. 허브 향기가 좋다는 3대 가족은 마냥 행복한 웃음꽃을 피웁니다. 예산이 좋아요! 허브 향이 좋아요! 농촌의 둥지를 틀고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이란 희망을 키우는 3대 귀농 가족. 이들이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. 국민 리포트 박혜란입니다.